당신만이 꽤 많이 왔죠, 벌써. 이제 후렴에 들어가는데요. 후렴은 처음 나왔던 첫네 마디처럼 그 마디마다 코드가 거의 뭐 하나씩이에요. 그래서 조금 정리만 차리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 C 코드 네 번, D 마이너 코드 약식으로 네 번, C 코드 네 번, G 코드 두 번, G7 코드 두 번인데 여기는 뭐 형태를 공유하고 있고 손가락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시죠? G 두 번, G7 두 번, 그다음에 다시 C 네 번, B 마이너 약식 네 번, C 네 번, G7 네 번, 다시 D7 네 번. 쭉 연결해서 후렴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책에 있는 악보에는 여기 가사 멜로디도 같이 써져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이 부분까지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.